안녕하세요, 뚱보니 TV 전대지입니다. 오늘은 카르노타우루스와 인도미누스 렉스가 아닌 티라노사우루스 우와. 리뷰할 건데 나는 그냥 빼주고 야, 우와, 어이구야, 와 꼬리가, 어 얘도 역시 마크가 있고 먼저, 멋지지 않아요? 원래 T-Rex보다 더 키가 큰 제품이고 버튼이, 여기 버튼 누르면 어떻게? 우와. 버튼 하나 더 있습니다. 이 꼬리가 보이시나요? 건전지 넣는 거야 이거는? 아니요, 여기에 건전지 넣는 부분도 없고 그냥 이런 제품입니다. 다리는 원래 둘 다 같이 움직이는데 얘는 하나만 움직입니다. 우와. 오이, 야. 한번 비교해봐요, 크기를. 크기. 누가 제일 클지. 다리 쪽은 안 맞는데. 큰 건가? 어쨌든, 비교는 인도미누스 렉스랑 비교하면. 더 크네, 인도미가. 그 다음, 카르노. 깜짝. 그 다음 카르노타우루스랑 재보면 티라노가 더 크죠? 그래서 공룡 3마리가 됐습니다. 3마리가 됐고 이제 이렇게 이런 식고 얘는 이렇게 입이랑 이렇게 꼭 이렇게 되는 제품이었고 얘는 이제 그 카르노도 고무, 꼬리가 고무고 얘도 고무. 소리가 납니다. 우와. 얘도 원래 소리 났는데 건전지를 뺐어요. 그리고 얘는 이렇게 이런 제품. 얘는 어떻게 어마무시하다. 아 이래야 되구나. 이런 식이구나. 우와, 섰어. 됐어요. 그냥 딱 맞고요. 얘는 또 꼬리에 버튼이 있고 얘는 꼬리가 움직인가 보니까 꼬리 버튼이 없고 등에 딱 두 개 네모나게 살짝 이렇게. 그건 둘이 싸움해봐 누가 이기나. 이건 위에부터. 자 과연 누가 이길까요? 라운드 1 파이트. 승리. 라운드 2 파이트.
와, 얘는 진짜 이구아나 같아. 네가 이겼어. 와. 키 크다고 다 이기는 건 아니라서 이렇게 했어요. 그러니까 난 얘가 이길 줄 알았는데. 키 크다고 다 이기는 건 아니에요. 키 크다고 다 이기는 건 아니에요. 어쨌든 이렇게 해서 디렉스 리뷰였는데 이제 이렇게 디렉스도 그 인증하는 것도 보여줘야 돼. 아 맞다. 맞지 않나요? 색도 스캔부터 로딩 중이래요. 또 기다려야 되는 건데 여기 좀 스캔 마커가 있는데 오 잘 되어지네. 됐다. 보여줘봐. 어떻게 생겼습니까? 로딩 중. 아. 우와. 어떻게 생겼어요? 멋있어. 우와. 색도 비슷해. 비슷해. 둘이 한번 비교해서 딱 보여줘봐. 네, 이런 식. 그다음 자 비디오가 아니고 스캔 다시 해야 돼. 다시. 됐어? 이렇게 해줘. 얘는 비디오 안 보여주나? 왜지? 비디오 눌러봐. 비디오가 이건데 그게 아니에요. 이게 아닌데? 뭐지? 이런 컬렉션 가면 아, 뭔지 알겠다. 비디오는 못 보고요. 안녕. 안녕. 다음에 만나요. 네.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아, 또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. 여러분들.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댓글을 보고 그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. 안녕! 안녕! 안녕!